강지욱 씨,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. 전날 형이 소개팅을 시켜줬습니다. 그 일 때문에 확인차 전화가 왔었고. 소개팅이요? 그럼 그 소개팅 시켜준 여자분은 주광산 씨하고 어떤 관계라고 하던가요? 그냥 아끼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. 아끼는 동생? 그럼 혹시 그날 만났을 때 주광산 씨한테서 뭐 별다른 점은 없었습니까? 평소와 다른 말이나 행동, 뭐 기타 등등. 자, 한 잔 더 해.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? 자식이 눈치만 빠르네. 그동안 내가 계획한 일을 해냈거든. 아니, 계획한 일이요? 그런 게 있다. 완전 끝내주는 일. 자, 짠.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럼 그 소개팅 받은 여자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? 모르겠네요. 네? 네, 연락처를 안 받았거든요. 아,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드셨나 보구나. 아니면 여자분이 강지욱 씨가 별로였나? 뭐 그럴 수 있죠. 그럼 여자분 이름은 알고 계시죠? 강미라라고 들었습니다. 강미라. 일단 알겠습니다.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참, 그 지난번 대회 잘 봤습니다. 그 16번 홀에서 버디를 놓친 게 참 안타깝긴 했지만. 감사합니다. 골프채도 안 잡아보신 분이 골프대로 왔다고요? 버디는 또 언제 배웠대? 전쟁 안 나가면 전쟁 영화 못 보냐? 우주 안 가면 우주 영화 못 봐? 저 시기 말이 많아. 자말 말고 중앙선 통화 목록에 강미라 있나 확인해봐. 네. 없는데요? 없어? 예. 강미라라는 이름은 없는데요?